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초특급 마물 블랙바이퍼. 그런 괴물을 가볍게 유린하는 소녀가 있었으니 아케타네. 오노오노 그마. 결국 그 개싸먼 치킨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대체 이 곰소녀의 정체는 뭐야? 사실 그녀의 정체는 개쌉고인물 게이머임과 동시에 주식으로 돈 복사까지 일으키는 신의 손 투자자였죠. 그렇게 1년을 가상세계에서 보낸 썩은 물려주었지만 おかえりなさいませ, 유나사마. 本日は上よりプレゼントがございます. 선물을 선택하니 요상한 곰 코스튬이 지급되었고 약간 거부감이 들었으나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치트 능력이 달려 있었으니 それでは最後にアンケートがありますのでどうかご協力お願いします. 월드 판타지 온라인은 현실より楽しいですか? もちろん楽しいよ. 현실 세계에 중요한 사람은 있습니까? お金でいいや. とりあえず. 神을 信じますか? まあ神様よりは自分を信じるよ。 馬の装備は可愛いと思いますか? 可愛いとは思う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れでは新しい世界をお楽しみください。 그리고 눈을 떴더니 곰 코스튬을 입은 게임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 거기다 만렙이었던 레벨은 1부터 시작이었죠. 유나짱 오메데토! 파치파치파치! 학슌! 君には私が管理する異世界で暮らして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 熊装備はそのままプレゼントします. この異世界をいっぱい楽しんでいっぱい好きになってくれると嬉しいな. 그와 동시에 갑자기 등장한 늑대마물. 물론 뭐 개쌉치 특히 곰장미를 입은 여주에게는 한방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오, 뭐 돌멩이 한번 던졌더니 가볍게 해결됐죠. 와타시오 타베마스카? 타베나이요. 코레데 헤기? 피나데스! 다스케테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그리고는 칼을 꺼내 들고 능숙하게 해체를 진행하는 피나. 가이타이시나키아 소자이가 테니 하이라나이 시스템도카 이따이 이츠 업데이트 사레타노사. 해체가 끝난 재료를 가볍게 빨아들인 뒤 피나가 사는 마을로 이동합니다. 게임 배경과 같은 이세계 마을을 구경하고 호화로운 식사를 피나에게 대접했죠. 혼자가 되고 나서야 이세계에 온 것이 체감이 되었는데 아바타じゃない 현실의 나다. 미토메요. 고고와 게임なんかじゃない 이세계다. 마 이까 特に元の世界に帰らなきゃいけない理由もないし、まずは現状の把握だね。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해보는데 저 레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마법들. 리얼로다가 개쌉치트기 곰장비였죠. 그리고 이세계 모험의 국룰인 모험가 등록을 하러 왔는데 こんな変な格好したガキが冒険者だと? 이것도 양아치 캐릭터 등장에 시비 터는 건 뭐 당연한 클리셰겠죠. ガキはおとなしくおうちでママのおっぱいでもしゃぶってろってな。 お姉さん, このゴブリン倒したら登録してくれるってことでいいかな? 물론 깡으로 밀리지 않는 우리의 여주. 입 오지게 털어서 개빡치게 만들고 곰폰치 한 방이면 가볍게 눕혀버립니다. 덕분에 모험가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여주의 엄청난 실적. 다이시타몬다. 그래도 가이타이와 시나인다나. しないというかできない. 그러자 여주에게 해체를 주라면서 부탁하는 아저씨. 俺は フィナの死んだ父親とティルミナ母親とは昔馴染みでな病弱な母親とまだ小さい妹を抱えてるんだそれぐらい世話してやっても。お母さん狙いね。あの甘えることも知らないしっかり者もジョーちゃんが相手だと少しは普通の子供らしくなれそうだしな。 그날 이후로 여주와 함께 일하게 된 피나. 이건 뭐 일이 마를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마요? 그마다나. 그마? 그마? 마타 울프의 무레를 전멸시켜서 가이타이바 팡크시켜서라시와. 뭔가 話가 大きくなってる 기가する. 그리고 여주를 찾아온 길드 안내원. 제발 그만 좀 처치해 달라고 지시가 내려올 정도였죠. 그러자 여주가 선택한 방법은 고블린 속으로 쳐들어가 보스 몹을 쓰러뜨리는 거. 에야카타!
血まみれだぜ。まさにブラッディベアね。ブラッディベアって何？얼떨결에새로운 이명이 붙어버린 여주였죠. 그리고 이번엔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보는데 바로 졸기탱 소환수 스킬. 아무리 달려도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라이딩 패짐과 동시에 전투 능력까지 완벽하게 겸비한 최고의 소환수였죠. 코노코와 구마유루데 코노코가 구마큐다요. 최고의 장점은 뒤지게 귀엽다는 것. 그들과 함께라면 그 어느 모험도 따분하지 않았죠. 개싸모온 치킨 건축 기술을 사용해 집까지 지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수에게 호출을 당한 여주였으니 여주에게 귀족이란 위치는 사악함 그 자체였기에 경계를 놓치지 않았으나 사실 그녀를 호출한 건 영주의 귀여운 딸이었죠. 여주의 소문을 들은 영주의 딸 블러디베어를 너무나 동경하고 있었고 소환수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 못 차리는 그녀였죠. 사악함은 개뿔 오지게 친절한 귀족 집안.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どうしたの, 피나? 갑작스레 엄마의 병세가 심해진 곳. 테르미나! 겐조지산, 薬は? 스마나이. 아시모토가 도로다라케다. 기토 마치중 駆け回って探したんだろうな.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었던 여주. 어떻게든 힐스킬을 통해 치료하려 했지만 기운이 돌아올 뿐 병 자체는 낫지 않았으니 휘나, 수리, 가오 미세테. 私は 諦めない. 魔法は イメージすることで 発動する. 具体的な効果や強さをイメージすれば、それに合わせて魔法の効果も強くなったり変わったりする。 그러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여주. 그리고 그 결과는 苦しくない. どうやらうまくいったみたいだね. 개주장 마냥 불치병까지 낫게 만드는 만능 법사 여주였죠. 그 덕분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혼してくれ, 디르미나. お前のことも, 피나토 슈리のことも. これからはもっとそばで守らせてくれ. 기세를 몰아 스윗한 고백을 하는 아저씨. 겐츠, 아리가토. 남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된 여주. 마을에서 개꿀맛 닭꼬치를 먹으려던 중 쫄쫄 굶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봤으니 個人って町からお金とか出てるんじゃないの? 出てたとしても あれを見る限り楽じゃないんだろうね. 그런 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여주. 그대로 고아원에 방문해 닭꼬치를 돌렸으니 個人の経営ってやっぱり厳しいんですか? 実は 領主様からの補助金が数ヶ月ほど前に打ち切られてしまったのです. 何の生産性もない事業に出す無駄な金はないと. あの領主. 개빡친 여주는 고대로 영주를 뵈러 가려고 했으나 おやめください. この土地は領主様から無償でお借りしているのです. もし不況を買えばあの子たちは食料どころか住まいさえも. 이렇게 되면 영주를 함부로 자극하긴 어려웠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닭을 키워 계란을 생성해내는 일이었죠. 그렇게 고아원 모두가 열심히 닭을 돌봤고 계란의 생산성은 나날이 증가해 호평을 받게 되었으니 거기서 여주는 영주를 엿먹이는 장치를 심어두는데 これはこれは. お忙しい中このような家に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 どうして我が星狼関に卵を売らない? 卵の流通から我が家への販売拒否まで、ユナ、お前との契約だそうだな。 補助金を身勝手な理由で打ち切っておいて、よくもそんなことが言えるね。 は? 確かに、個人は町に何ら貢献し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だけど子供たちには未来があるじゃない。なのに、それすらも切り捨てるなんて、そんなのは許せない。ユナ、俺の話を。私がこの町に来たのはただの偶然だよ。 けど、いろいろな人たちに会って、いろいろなことがあって、なんかいいなって思え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に。すまない。だがまた来る。ロンド、至急孤児院の補助金がどうなっているか調べてくれ。この俺を血も涙もない領主にした奴を探せ。
설마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거야? 그렇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보조금을 빼돌린 거. 물론 그뿐만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희한하게 주방을 갈기며 상황을 정리하는 영주였죠.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아원 모두에게 사과하는 일이었죠. 감사합니다, 유나. 오마에노 오카게데 오레와 코레 이조노 아야마치오 오카사즈니 있습니다. 약간의 뿌듯함을 느끼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강페아의 탄생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딸내미를 왕도까지 호해해달라는 영주의 미래가 있었죠. 고물탄소녀들의 모습은 이목을 집중하기 충분했고 왕도의 저택에 도착했는데 어쨌든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들 영주가 준 편지를 건네줍니다. 제타니 데키니 마와스나. 하? 次に 怒らせるな. 아또 트러블을 起こすから フォローを してくれ. 됐대. とんでもなく迷惑な女に聞こえるね. 그리고 그날 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흑막이 움직였으니 また 怪我人が 出たらしいぞ. 아, 기타노모리데. 기타노모리데. どうしたんですか? ノア様. お父様が今日王都へ着く予定なんです。多分途中でその森を通るはず。じゃあ私が迎えに行ってこようか。いいのですか？構わないよ。 그 시간 구강의 집무실. 貴様らに用はない。誰だ貴様は。 お忘れですか? グルザムですよ。 かつてこの王都を追放された。 クルザム。私があなたへの復讐のためにその魔物たちを集めたのです。私の意思次第で今すぐにでも奴らはこの王都へ向かってきます。その数1万。その顔が見たかった。あなたがさらにいい顔を見せてくれる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よ。 과거 범죄자를 제물로 금단의 마술을 건드렸던 마법사 중형을 내려 왕도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복수를 위해 마물들을 모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도 모른 채 영주를 맞이하러 숲으로 들어가는 여주였으니 보통 무언가라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대군의 마물들이었지만 여주가 등장하면 와이번이던 오크도 뭐 가볍게 날려보냈으니 次々に 魔物たちを 倒していきます. 何? 熊だと? 魔物と共に 男が 出てきました. ローブに 王国の 紋章が. グルザムだ. 何者だ 貴様? 私が 何年も かけて 準備し 集めてきた 魔物たちを. こんな ふざけた 格好の 娘が. あ? 桁違いの 大きさの ワーム. グルザムは 魔物まで. 死ね! あは また この タイプの 敵ね. ワーム倒されました。おお、そのクマは一体何なんだ。陛下、私、そのクマに心当たりがあります。 어쨌든 무사히 영주를 맞이한 여주 평화롭게 왕도로 돌아왔지만 에레노라. 아레 유나짱, すぐに来てちょうだい. 国王陛下のところよ. 국왕에게 로켓 배송으로 여주를 데려온 엘레로라. 나라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는 국왕이었죠. 크리프토이, この王様といい. この世界の貴族って私のイメージとだいぶ違うな. 당연하게도 공적을 치하하려는 국왕이었으나 눈에 띄기 싫다며 거절하는 그녀였죠. あの魔物たちを倒したのはついでみたいなものですし. 何? 私の友達が父親のことを心配してましたから迎えに行くついでに魔物たちを倒しただけです. ついで? たったそれだけの理由であの数の魔物たちを倒したということか. 私にとってはその理由はたったそれだけなんかじゃありませんから。 この子たちの笑顔は戦う理由としては十分すぎるほどだよ。 이 세계에 와서 여러 소중한 경험을 한 여주. 아, 私に 足りない全てのものが染み渡るように満たされてないよ。
그도 그럴게 해산물에 환장하는 우리의 여주. 이 나라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못했고 항구마을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그녀였죠. 그러나 중 조난당한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여주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우리たちは 그리모니아에 식료를 買いに行こうとしたんだ. 데모 도중에 힘이 尽きて 유키야마를 越えて 買い出しって. 미릴라와 교교가 적은 마을이었나갔다께. 미릴러 마을은 크라켄의 습격으로 인해 어업이 중지 상태였고 식량 조달을 할 수 없어 설산을 넘은 것이었죠. 크라켄だけじゃないんです. 어? 도적단이 카이도를 封鎖し 식료의 조달에 나선 人や 마을에 逃げようとする 人たちを 襲い出したんです. それでみんな 마을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폭동 직전. 소수의 식량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었으니 これっぽっちで 金貨 20枚だと? また値が上がってるじゃないか! 文句があるのなら買わずともよい. これらは海と陸の脅威の中 漁師と冒険者が我が身を顧みず取ってきた希少な食料. これでも不満なら 自分で取りに行けばいい! あの人は? 商業ギルドのギルドマスターよ。 식량의 유통을 取り仕切っているのだけど. 우리たちの 足元を 見て 法外な 値で 売りつけるんだ. 사실 도적단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 도적단과 계약해 식량 조달을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었죠. 이건 뭐 가만히 냅두면 여주의 정의 곰펀치가 울겠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을의 모험자길들을 방문하는데 어째 걸즈바 분위기에 눈나가 앉아있다. 大人のお店と 間違えたかな? 見ての通りの冒険者ギルドよ. 私は ギルドマスターのアトラ. ギルマス? 一応冒険者だから. クマさんが 冒険者? 웬 꼬맹이가 모험자라니 빵 터진 그녀였지만 모험가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녀의 화려한 기록들. 미리라니 ようこそ. これは思考を放棄した顔だ. 어쨌든 길만 웃나 손잡고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주. 그런 여주가 상인에게는 눈에 가시었으니 侵入者が 2人 この部屋に近づいてる. 그 침입자는 상인이 고용한 도적이었고 가벼운 협박 한번 해주니 순순히 모든 사실을 토로하는 그들이었죠. 그리고 다이렉트로 도적단을 찾아간 여주 그냥 뭐 박살을 내버립니다. 에? 아니, こいつら 昨日私の部屋に侵入した盗賊たち. 뭐? 도적? どういうことか 説明して! 모든 상황을 설명한 여주였고 이때다 싶어 상인 실기까지 싸그리 보내버리려는 길마였죠. 持っていけるだけ持ってすぐに逃げる도소에逃げるつもりかしら?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길마 누나 시원하게 죽방까지 갈기며 모든 상황을 종료합니다. 우와이따소. 어찌저찌 악덕 상인을 몰아내 식량 문제를 잡긴 했지만 크라크를 처리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상황. 아이츠노 작텐가 호노다って고토와 와카테르. 게도 우미니 이르세데 치카즈케나이. 이것저것 방법을 구상하는 여주였지만 바닷속 괴물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으니. 하지만 저녁으로 전골을 먹던 중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소레다! 크라켄을 타오스? 한기나노? 이치오 방법은 思いついたよ. 나베를 作るんだ. 나베? 그녀가 생각한 정신나간 작전. 먼저 크라켄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준비하고 그 미끼를 거대한 나무에 단단히 지탱. 아토와 에모노가 가카르노 마츠! 기타. 에? 一気に火を通せ。やれやれ、再生能力まであるんだね。 혈투를 펼친 지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그제서야 크라켄이 쓰러집니다.
마을의 영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왕도와 마을을 잇는 터널까지 만드는 여주. 순조롭게 교섭이 진행되었고 식량 조달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었죠. なんやかんやあったけど、やっと一段落ついたよ。てなわけで行こうか。 이전 함께 바다에 가자고 약속했던 둘이었기에 같이 해안 마을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인기가 많은 우리의 여주. 유나 오네짱 대인기다네.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바빠진 여주. 그녀의 빈자리는 피나에게는 너무나 컸으니. 하지만 나이와 맞지 않게 일찍 철이 들어버린 피나였고. 유나 오네짱. 어? どうしたの? 明日も頑張るね. 오야스미나사이. 여주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죠. 유나 오네짱. 모토모토. 나와 계약해준 유나 오네짱의 역할에 서고싶어. 알았다. 여주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피나였기에 밤낮으로 아저씨에게 해체일을 배우는 그녀였죠. 며칠 동안 피나를 만나지 못한 여주. 뭔가 고 최근은 무네니 뽀까리 아나가 와있다 간지데. 히토츠 이이데쇼카. 오시리아이노 도나타카가 유나산을 사케 하나레테 이테시마타라 도우시마스카? 토쿠니 나니모. 데와 피나다타라. 들었습니다. 여주에게도 피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죠. 피나. 이쇼니 이키타이 토코로가 아른다. 그곳은 둘이 처음 만난 장소였죠. 현실 세계에서도 항상 혼자 생활해왔던 여주. 솔로 플레이가 당연했던 그녀였지만 아노히 코코데 데아타 온나노코토 계약스루난테 유메니모 오모와나카타. 이쇼니 스고스 우치니 そばにいることがとても自然で心地よくて、もう理由なんてどうでもよくってさ。私はフィナがいいんだ。私はフィナお姉ちゃんと一緒がいい。一緒にいたいの。クマさんは私を食べますか？食べないよ。서로의 솔직한 마음이 닿으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